집에서 오븐 없이 전자레인지로 케이크 만들어 보겠습니다. 재료는 단호박, 당근, 계란 두 개만 있으면 가능합니다. 계란은 노른자, 흰자 분리해서 흰자로 머랭을 칠 건데 팔이 너무 아파요. 일단 한쪽으로 계속 저어주세요.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졌다가 팔 아파서 그만뒀더니 머랭이 제대로 안 됐어요. 그래도 케이크는 잘 나오더라고요. 계란 노른자까지 넣어서 섞어주세요. 전자레인지에 돌릴 거기 때문에 전자레인지 가능한 용기를 준비해 주시고 머랭 아까 만든 걸 넣어서 같이 저어서 이제 그릇에 넣으면 끝납니다. 전자레인지에는 한 15분 돌렸어요. 저는 소간틀이 있어서 조금 부숴고 닭가슴살 좀 삶았어요. 케이크 위에 올려줄 거예요. 일부러 한 끼 주려고 작게 만드는 거예요, 이거는. 만들다 보니 하이탈이 됐네요. 하이탈 케이크를 잘랐습니다. 아내랑 다 잘 익었고 여기 한번 줘볼 거예요. 안 먹으면 안 되는데. 닭가슴살 위에 올려놓은 거 먹고 케이크도 잘 먹어요. 네. 이렇게 조금 큰 거 주면 딸기는 들고 가서 다른 데서 먹어요. 감사합니다.